안녕하세요.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가자고요. 52번입니다. 52번 바로 가는데 괜찮아요? 빨리빨리 더 이렇게 하실 때 52번 다음에서 C점의 휨 모멘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C점의 분필 로차 그냥 여기다가 C점의 되는 거 몇 번입니까? 우리 지금 이제 요번 강의는 52번부터입니다. 52번 C점에 뭐냐면은 휨 모멘트 C점이 여기가 C점이네요. 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C점에서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A, B, C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뭘 받는 겁니까? 여기 등분포가 이렇게 받네. 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뭐냐면 C점에 휨 모멘트를 구하라. 거리도 있네. 요게 얼마? 6이고 요게 4m고요. 자, 여기 눌러주는 힘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이런 형상에 우리 뭡니까? 또 우리 공식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A는 A랍니다. M은 2분의 WL 좌승이잖아요. 2분의 WL 좌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하면 되는데, 자, 우리 저 단순보에서, 그죠? 단순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놓은 거야, 일부러. 자, 이런 힘이 받을 때, 등분포 하중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M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도 했어요. 8분의 WL 좌승이란 말이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비교 좀 하라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M은 WL 좌승인데 얘는 얼마다? 2분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는 뭐, 그죠? 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분의 W 눌러주는 게 얼마? 4. 자, 그 다음에 L 좌승, L은 이거잖아요. 이건 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길이는. 그죠? 자, 그러니까 6의 좌승입니다. 그러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6 36 36 곱하기 2네. 2 62 2 36 7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2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지문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72가 없어요. 그러면 73이네. 자, 그러니까 4번이 72를 갖다가 73으로 썼네요. 요거 어떻게 된다? 오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설도 보면은 73으로 돼 있네. 아니고, 뭐다? 72로 고쳐주시는 게 고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2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비슷한 문제가 또 있네. 54번 보자. 자, 54번. 자, 쓰면서 54번은 어떻게 되냐. 다 그림과 같이 구조물에서 휨 모멘트 MD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형상이네. 이렇게 돼 있고, 쭉 돼서,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표시를 좀 빨간 걸로 해줄까? A, B, C, D.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거리가 여기가 2, 여기서부터 2네. 자, 요게 2고, 요것도 2m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2m고, 그 다음에 여기서 MA에서 얼마가 5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디서 MD, 자, 여기에 MD를 구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모멘트를 구하라. 자, 그래서 되는데, 자, 눌러주는 게 여기서 눌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눌러주는 게 2로 눌러주니까 이 힘이잖아. 얘하고 뭡니까? 이거잖아. PL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하고는 반대. 그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MD는 2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랑 여기 돌아가는 요거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면 요 얼마? 2, 4, 8이잖아요. 8에서 5를 빼니까 얼마다? 3이네요. 뭐 어렵지 않게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풀면 된다. 자, 얘하고 얘의 힘, 그 다음에 얘 돌아가는 요거 반대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냐면 54번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6번 보자. 자, 56번 그림 다음 그림의 지붕틀에서 응력이 생기지 않는
부재의 수는.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어디서? 우리 그저 일요일째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죠. 56번은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에, 자, 요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힘이 어디서 받는 겁니까? 요로 받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요로 힘이 받을 때 우리 물어본 게 뭡니까? 응력이 생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응력이 우리 생기지 않는 건 여기 받으면 여기 이어진 얘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힘 없다라는 거죠. 얘도 요 중간 없는 거죠. 이 힘에 없는데 요 힘과 요 선에 요 선과 다른 선, 요 선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얘랑 얘, 여기서 얘랑 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몇 개가 응력을 받지 않는다? 세 개가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56번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됐고. 자, 그래서 그 그림도 우리 잘 나와 있습니다. 자, 57번 한번 보고요. 58번 보자고요. 그림과 같은 트러스의 부재력 N1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 58번도 그죠?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풀어본 겁니까?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겁니다. 비슷한 거죠. 다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에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힘이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힘이 받는 거죠. 이런 힘은 우리 P라 그랬는데 P가 정해졌네. 얼마? 4라 그러는 거죠. 그림과 같은 트러스의 N1, 요게 N1이라고 돼 있나? 요 부재는 얼마가 힘을 받느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에 이런 힘이 받을 때 이 힘하고 같은 평행인 이게 뭡니까? 이 힘을 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 너무 많이 뭐 볼 것도 없는 거야. 얘는 P잖아요. 이건 얼마다? 4힘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 얘를 N2라 그러고 얘를 갖다가 N3라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무슨 힘을 뭐다? 같다라는 거죠. N2하고 N3는 우리가 같다라는 거. 그죠? 우리 많이 했습니다. 답은 이거고요. 자, 이런 거 우리 많이 했던 거.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58번에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책을 좀 우리 좀 이쁘게 좀 하고, 자, 60번.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력이 0인 부재. 지금 뭐하고 56번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몇 번? 60번이네요. 자, 번호도 써줘. 60번.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자, 근데, 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또 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얘는, 자, 얘는 요것도 여기도 없고 얘 양옆에만 봤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좀 잘 그리자. 얘, 여기도 다 받는다라는 거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받으면서 어떻게 된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력이 제로인 게는 어느 거냐?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요. 자, 얘 다 받으니까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얘 여기 힘 받는데 여기는 안 받는 거죠. 얘도 여기 안 받죠, 힘. 그죠? 이런 데 다 받는 거니까 받고. 그러니까 얘하고 그러니까 이 선에 뭐 다른 방향에 있는 거. 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어디? 얘하고 얘만 힘을 안 받는 거죠. 다른 데는 다 힘 받는 거죠. 자, 그런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개 그게 아니라 부재인 게 0인 거는 얘냐, 1번, 2번, 얘냐, 이걸 보는데 어느 거 요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쉽게 풀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됐고요. 몇 번이에요, 이게? 60번. 그러니까 56번하고 60번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2번 보자. 62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 부재. 자, 이런 거네요. 자, 부재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을 했는데 저기 이렇게 받고 여기도 이렇게 받고 가운데 또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는 부재입니다. 여기 뭐 A, B 줬는데, 자, 힘 다 어디 받는 겁니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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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A 부재, A 부재, 얘, 얘가 A 부재네요. 얘 힘 얼마 받느냐, 그럼 얘는 어디? 얘 받는 거, 우리 어떤 겁니까? 이거 받는 거, 얘 힘만 이거잖아. 여기서 여기 이거 받는 거, 이거. 여기 받는 건 이거지 뭐. 그죠? 이거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눌러주는 게 얼마입니까? 히, 이 피로 눌러준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눌러준다라는 건 얘가 뻗튕긴다. 눌러주면 뻗튕긴다라는 건 뭡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반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눌러주는 힘에 대해서 뻗튕기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있는 겁니까? 이런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힘을 우리 뭐라 그래요? 압축력이라 그러잖아. 또는 압축, 내부에서 저항하는 능력, 압축 응력이잖아요. 근데 압축은 줄어드니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잖아. 인장 응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어나니까 플러스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얘랑 똑같은 힘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P를 받는 거네요. 맞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62번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 또 어렵지 않게 풀어봤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4번 보자. 자,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쭉쭉쭉 또 가고 있습니다. 다음 트러스에서 0이 되는 부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쪽에서 이제 저쪽에 쭉 많이 활용했으니까 요쪽에서 좀 활용 좀 하자. 자, 그래서 몇 번이다? 64번에서 자, 뭐냐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는 벽이죠. 벽에 자, 이런 힘이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가 A, B, C, D, A, B 어디가 C가 어디야?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도 또 있다라고 보고 자, 근데 힘은 자, 여기서 힘이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힘이 받는다. 여기는 뭐 요거의 반만 받는다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뭡니까? 똑같은 문제들인데 형상만 바뀐 거잖아요. 트레스에서 0이 되는 부재.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부재에서 여기 힘 안 받는 거죠. 여기에 같은 방향이 아니고 얘잖아. 얘, 얘네 얘. C네 C.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근데 우리 그 밑에 정답에 보면 지금 보니까 62번의 답이 3번입니다. 3번인데 다른 걸로 4번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제 4번인데 오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64번 답은 C번. 예다.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우리 한번 보자. 66번 그림에서 AC 부재가 받는 힘은 똑같은 거를 또 물어보는데 우리가 또 한번 보자. 66번입니다. 66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자, 이런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거 경사지게 해서 근데 여기서 요런 요 힘이죠. P가 얼마입니까? 6인 거죠. 6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점, B점, 여기가 C점. 자, 이랬을 때 요 각도는 얼마냐 그랬을 때 30도입니다. 30도일 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AC 부재 얘가 받는 힘은 얼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이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힘 얘기할 때 우리 그냥 이런 거 봤습니다. 이런 힘을 받는다. 경사지게 이런 힘이 받을 때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해할 수 있죠. 어떻게? 자, 이 힘하고 어떻게? 경사진 거는 이 힘으로 우리가 분해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 힘은 요거는 뭡니까? P. 이게 P라 그러면 P 얼마? 이거 뭐야? 코사인을 받는 거죠. 그죠? 얘는 P 코사인 세타를 받는 거고 얘는 뭡니까? 요거 또 요거는 뭐냐? P 사인 세타에 받는 거죠 힘을. 자, 이거 우리 또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거를 응용해서 얘는 뭡니까? 이런 힘이니까 뭐냐면 사인이라는 거죠. 이거 요거에 사인을 받는 거죠. 사인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걸로 분해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사인인데 X의 사인 얼마인지 모르잖아.
사인 얼마? 30도죠. 30도고, 야, 요 P가 늘어가는 거잖아. 내려가는 힘이니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U. 이게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C, 요게 AC 요거잖아. 요거에 받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우리 또 요거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외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냥 요번에 한번 해보자. 자, 요게 30도일째.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45도일째. 요것도 45도네. 자, 요게 얼마일때? 60도일때. 자, 이럴때 어떻게 됩니까? 60도일때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자, 여기서는 요게 60도니까 1대 2대 이렇게 써요. 루트 3. 45도일째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 자, 그래서 사인 30도는 사인 30도 얘잖아. 사인 30도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거잖아. 이거분의 이거잖아. 자, 그러니까 사인 30도는 얼마다?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x 2분의 1, 요거 1로 넘어갈 수 있네? 6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죠. x는 얼마? 2, 6이 10이네요. 자, 그러니까 ac 부재가 받는 힘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요게 사인 30도를 해준다라는 거. 요 힘에서 눌러주는 요 힘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66번도 우리가 풀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8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후크의 법칙을 표시한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우리 후크 형님 하면은 또 우리 모르는 분들이 없이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몇 번? 68번입니다. 자, 68번. 우리 후크의 법칙 할 때는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써? 맞지? 아, 지금 그래프 그리는데 헷갈립니다. 자, 우리 후크 형님 얘기할 때는 뭡니까? Y축을 갖다가 시그마로 놓는 거죠. 시그마, X축을 갖다가 Y이라 그러잖아요. 자, 시그마, 이게 응력이고, 이거는 변형률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랬을 때, 어느 구간까지는 탄성한도라는 거죠. 여기 구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탄성구간이라 그랬잖아요. 탄성구간은 뭐다? 탄성구간은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탄성구간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 탄성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탄성계수. 탄성계수 2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입실론분의 뭐냐면 시그마. 그죠? 이 얘기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변형률인데 변형률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변형량, 변형량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델타로 표시하잖아요. 자, 그래서 델타를 표시할 때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A 2분의 뭐라 그랬어요? PL. 그죠? 이거. 이 많이 했다라는 거죠. 처짐량. 요게 탄성 개수, 면적, 눌러주는 힘, 길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또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냐면은 68번에서는 뭘 물어본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네, 그냥. 그죠? 뭐예요? 후크의 법칙을 표시한 식은 뭡니까? 4번이네. 2는 입실원. 그죠? 변형률분의 변형률 또는 변형도분의 응력도, 응력률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0번 한번 보자. 어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70번 좀 놓고 좀 보자. 단면적이 10제곱센치, 길이가 4.2m인 철근에 7.6톤의 인장력을 가하면 얼마나 늘어나느냐. 자, 단 철근의 탄성계수 2는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2, 1, 00, 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뭐야? 변형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형량을 구할 때, 변형률을 구할 때, 우리 식이 지금 이거에서 그냥 이거네. 지금 그래도 다시 그래 이쪽에서 하자. 저거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더니 조금 그러네요. 그냥 그래서 다시 좀 하자. 자, 몇 번입니까? 자, 70번에 보자라는 거죠. 자, 70번에, 자, 보면은, 우리 지금 2는, 아까 요, 몇 번에서요? 68번에서 뭐라 그랬어? 입실 넓은의 시그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변형률로 했을 때 델타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A2분의 PL이잖아요. 노중됩니다. 이거 구하려면 얼마가 늘어나겠느냐? 델타 얼마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노주면 되는데 A가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단면적 A 표시해줬네요. A는 10입니다. 그대로 놓으주면 됩니다. 10이고요. 자, 그다음에 2는 두 번째 줄에 놓아줬죠. 탄성 개수 2100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분의 P 눌러주는 힘 P는 7.6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것도 항상 단위는 또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항상 보통 얘기하면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이거 킬로그램하고 걸리면은 왜 그죠? 우리 공이 세 개잖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7600. 자,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P는 얼마다? 7600이고요. L 거리 얼마로 줬습니까? 거리 4.2m. 자, 근데 우리 항상 얘기지만 킬로그램 할 때는 뭐예요? 센티미터잖아요. 자, 그러니까 4.2m는 1m는 100cm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두 개가 네 하나 둘. 그러니까 420cm가 되네요. 맞아요? 쉽게 그냥 막 하는 거야. 420. 그러니까 놓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이거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거죠. 계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더. 아, 자꾸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계산지 해서 하니까. 자, 시간 가니까 거기는 좀 참고하고. 자,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0.152cm. 센티미터로 돼 있으니까 센티미터로 바꾼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우리 밑에 해설에 보면은요. 2는 우리 이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해설이 오타가 돼 있는데 2는 A에 요거에서 뭐냐면 요겁니다. 그죠? 요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다음에 우리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책에 보면은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A 델타 L이잖아요. 요 부분에 자, P를 갖다 N이라고 놓은 거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걸로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써줘야 됩니다. 요거를. 하고 요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맨 밑에도 2는 10에 요거 있는데 요게 2가 아니고요. 그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야. 요렇게 써야 돼. 자, 그다음에 요거에서도 여기 2라고 써놨잖아. 여기 2. 요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쭉 여기가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0번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72번 보자. 직경 16mm의 황강에 3의 인장력이 작용할 때 길이 1m는 얼마나 늘어나느냐? 뭐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 똑같은 문제 왜 푸냐고요? 조금 다르니까 푸는 거지. 자, 72번. 72번에 또한번 쓰는 겁니다. 늘어난 거니까 우리 뭐예요? 델타 A2분의 PL. 뭐 자꾸 얘기지만 이거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A 단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단면적은 여긴 직경이잖아. 직경의 단면적은 자, 여기에 아까 170번의 단면적은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또 아니고 지워줬잖아, 단면적이에. 근데 이거는 원이잖아. 원의 단면적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디자승이잖아. 자, 그러니까 요거 A가 파이, D가 지금 얼마입니까? 16mm입니다. 16mm인데 16mm. 자, 근데 우리도 얘기지만 센티미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1.6cm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걸 우리가 바꿀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곱하기 4분의 파이 D 자승이니까 1.6의 자승이죠. 자, 여기에 탄성 계수는 똑같이 210000.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는 눌러주는 게 없는 3톤이잖아. 3톤이니까 3000kg. 그죠? 3000kg. 자, 그 다음에 L은 길이는 1m는 몇 센치? 100cm. 100c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계산, 쭉쭉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0.071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답은 뭐냐 하면 1번이네요. 1번이 답이고요. 자, 근데 여기도 해설해 보면은요. 2, 이렇게 해서 여기랑 똑같이 2, 이거 썼잖아요. 그 다음에 2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놓어줘야죠. 요거. 우리 뭐야. 델타는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책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놓아줘야 됩니다. 요거 지금 요거 델타 놓아줘야 되죠. 요게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보자. 자, 그래서 72번까지 우리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74번도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5번 보자. 구형 단면을 가진 보의 단면적이 A, 전단력이 P이면 이 보의 단면 최대 전단 응력도는, 우리 이런 거 또 나와있죠. 자, 그래서 또 보자. 75번에 대한, 70몇 번이에요? 5번이네. 어이구, 우리가 이게, 요거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누가 떨어뜨려서, 부러뜨려 먹으면 어떻게 돼? 다 자원이에요. 그죠? 자원. 아, 제가 근데 자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75번. 그래도 씁니다. 근데 좀 짧으면 쓰기가 불편해요. 자, 그래서 구형 단면을 가진 보에서 최대 전단 응력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 전단 응력도. 자, 그러니까 우리 응력을 할 때는 전단 응력은 뭡니까? 우리 타우잖아. 그죠? 타우. 자, 우리 타우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했잖아요. A분의 P잖아요. 자, 전단 응력, 이게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을 구할 때고, 그 다음에 우리 압축이나 인장. 압축이나 인장은 뭡니까? 압축이나 인장은 우리 시그마로 하잖아요. 뭐야? 압축 응력하고, 또는 뭐야? 인장 응력을 할 때는. 그럼 이것도 공식이 달라진다고요? 아, 아니, 똑같지. 똑같아요. 그죠? A분의 P잖아. 자, 근데 만약에 우리 개수가 들어가면은, 개수가 들어가면 전단 응력에 개수가 들어가면 우리 개수 K라고 해서 놓아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P는 뭐 N이라고도 표시하고 여러 가지 표시하니까 뭐 V라고, 우리 책엔 V라고 표시했죠? 이렇게 놓아도 되는데, 다른 거랑 공통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A분의 P 이렇게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구할 때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K가 들어가는 걸로 구하는 건데, 자, 이 K 값이 이게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각형일제하고, 뭐하고? 삼각형일제. 그죠?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사각형일제 K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삼각형일제는 3분의 4잖아. 요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워야죠. 요거, 요 공식 뭐 당연히 모르는 분도 있겠지. 외워요. 외우고.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K의 값에 대한 얘기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구형 단면 쭉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공식을 쓰는데 뭐야, 구형이니까 이거잖아.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죠? 이거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놓으면은 타우 다시 한번 쓰자. 이건 뭐야? 2분의 3에 어떻게 된다? A분의 P. 이게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공식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에 2분의 3, A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6번 보자고요. 76번 왜 해주냐? 요거 뭐야? 사각, 요거는 원형이잖아. 원형 단면도 반면보에 최대 응력도로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원형일제.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제가 이렇게 틀린다라는 거죠. 틀렸을 때 지적해 주셔야 돼. 삼각형이라고 썼어. 삼각형이 아니고 뭐예요? 원형이야. 원형. 삼각형이 여기 왜 나와? 삼각형 다른 데 또 있어요. 그죠? 원형일대잖아. 자, 그러니까 원형일대는 이걸 넣어주는 거니까 타우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4, 그 다음에 A분의 P. 공식 외우시라고 문제 넣어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76번에서는 뭡니까? P를 갖다가 뭘로 놨어요? S로 표시를 해줬잖아. 단 A는 단면적, S는 전단력 이렇게 있는 거 S로 놓아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4의 A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6번은 몇 번이 답이다? 보면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 또 우리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는데 또 시간 가만히 있어봐. 너무 또 빡빡 저거 하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조금 뭐 한 30분 정도가 우리가 강의를 하잖아요. 이거 좀 한번 더 보자. 응? 조금. 자, 우리 78번입니다. 조금, 그죠? 조금씩 또 우리 공부하는 것도 연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또 이렇게 우리가 끈기 있게 한번 보면 끈질히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7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T형 단면에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자, 이제 뭡니까? 우리 단면 1차, 단면 2차, 단면 개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것들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몇 번입니까? 78번. 78번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뭡니까? 어디가? 요게 x, 요게 x, x죠. x, x로 놔준 거죠.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인데, 자, 뭐, 일단 수치부터 보자. 요게 15고, 자, 요게 2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10이고, 여기, 요거 10, 10이고, 2고, 그 다음에 요게 얼마다? 요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면 1차 모멘트는, 자, 우리 단면 1차 모멘트를 우리가 GX라 그러잖아요. GX는 A에다가 Y, 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 또, 우리 그냥 이거 우리 공식 외우라고 우리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2분의 BH 좌승 아닙니까? 그죠? 2승이다. 자, 요게 뭐예요? 단면 1차 모멘트. 요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요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걸 외우는 게 좋죠? 둘 다 다 어떻든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이랬을 때, 자, 근데 구하려고 보는데 1차 모멘트인데, 자, 우리, 뭐야? 또 우리 직사각형에서입니다. 원형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자, 이게 두 개로 돼 있잖아. 얘하고, 또 뭡니까? 얘 두 개잖아. 자, 그러니까 얘하고 두 개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별도로 해서.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요걸 1이라 그러니. 1. 1, G, X. 에, 또 1이라고 써주자. 자, 이거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2분의 B, H, 좌승이잖아. 자, 그러면 2에다가 B가 얼마입니까? 이 B잖아. B가 15네요. 15 곱하기 H는 2잖아. 2의 좌승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2하고 요거 하나 없어지니까 15 곱하기 2니까 얼마야? 3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에 대한 거. G, X. 요걸 풀하고 그냥 놓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쓰자. B, 2분의 B, H, 좌승. 자, 여기서 2분의 B가, 여기는 뭡니까? B가 얼마입니까? 3이네. 3 곱하기 H, B, H. H는 요 10입니다. 10에 좌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요렇게 해서 구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축이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요게 X축이라는 거죠. 요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요기 거리가 얼만큼? 2만큼인 거 해줘야죠.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요것만 신경 쓰면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0이죠. 10의 좌승인 100이니까, 100이고 100에다가 3을 곱하니까 300이네요. 자, 요게 300이고 300에 302죠. 302를 갖다가 2로 나누면은 302를 2로 나누면 1은 2, 2 1은 2, 1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2, 50, 151이 나오네요. 그죠? 151, 151 뭐야? 152, 2가 여긴 된 152가 나옵니까? 3 3 곱하기 10의 좌승. 우리 또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어. 자, 이거는 뭐야?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잖아. 300. 302. 151이잖아. 151. 그죠? 맞죠? 151이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다? 15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300. 300. 오, 우리 혹시 해서 그런 겁니다. 300이니까 2, 1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합은 얼마다? 30 플러스 151이니까 181이네. 맞죠? 181. 자, 근데 보니까 181이 있다, 없다. 보니까 없네요. 그죠? 없으니까 답이 없네.
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게 답이다라는 거 알고, 자, 그다음에 요 지문이 틀렸다라는 거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해설에서도 보면 15 곱하기 2 곱하기 뭐 이런 거 해서 여기 요게 얼마입니까? 30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3 곱하기 10에서 플러스 2니까 10 곱하기 5, 어? 뭐야? 3 곱하기 10. 왜 5가 있어? 우리 해설이 30 곱하기 3에 b의 자승인데, b의 자승인데 10 곱하기 5, 이게 뭐야 이게? 그저 잘못됐네 여기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자, 우리 이겁니다. 요거 10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b 곱하기니까 이거 자승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우리 78번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려고 그랬더니 좀 시간이 됐으니까 요번에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진행 좀 하겠습니다.